되기 위해 궁금한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봇. 슈봇, 2021학년도 숭실대 입시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 그럼 중요한 사항부터 살펴보자. 수시에서는 올해 1974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는 1028명을 선발할 예정이야. 그중 학생부 종합전형은 1149명 모집으로 수시에서 선발 비중이 가장 높아. 논술은 수능이 끝난 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1교시는 자연계열, 2교시는 인문경상계열이 치러질 예정이야. SSU 미래인재전형 면접은 그 다음 주인 12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미리 체크해도. 다만 코로나19 등의 발생 또는 확산으로 인하여 특이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고사일자가 변경될 수 있으니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꼭 참고하라고. 슈봇,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고 싶어. 좋아, 그럼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먼저 수시 전형의 구성을 설명해 줄게.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1149명, 학생부 우수자 전형 479명, 논술 우수자 전형 292명,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서는 25명, 예체능 우수 인재 29명을 선발할 예정이야.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5가지 세부 전형이 있고 그중 SSU 미래 인재 전형은 누구나 특별한 지원 자격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지원 자격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해. SSU 미래 인재 전형 728명, 고른 기회 전형 2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1명, 특수교육 대상자 27명,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153명을 선발하니 본인에 맞는 전형을 잘 생각해봐. 학생부 종합전형평가는 1단계 서류종합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진행해.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를 반영하지만 면접평가의 영향력이 매우 크니 준비를 잘해보자. 서류평가 기준은 활동 역량, 학업 역량, 잠재 역량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 중 활동 역량이 가장 큰 평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을 평가해. 배점이 가장 큰 활동 역량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자면, 성실성은 출결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교생활의 성실성을 평가하고, 전공적합성은 학교생활 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내용의 전공적합성 우수성을 정성평가하는데, 계열 전공적합성을 평가해서 학생들의 준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해. 마지막 자기주도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자기주도적,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정성평가하는 항목이야. 수시 모집 요강에도 서류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있으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평가 기준을 보고 자신의 강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되겠지? 2단계에서는 면접이 중요하다고 했지? 면접은 철저하게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1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야. 면접 꿀팁을 살짝 알려주자면, 무엇보다 서류 기반의 면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서류를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면접은 2대1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 모임을 만들어서 예상 질문을 공유하고 서로의 면접관이 되어 예상 질문을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지? 마지막으로 지원한 전공 분야에 대한 질문은 단골로 나오니 평소 전공 분야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는 거 잊지 말라고. 2단계 면접은 전공 적합성, 인성, 잠재력을 기준으로 두고 평가를 진행해. 면접 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활동에 대한 심층 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다만 면접 진행 중에 지원자의 부모님 및 친인척에 대한 정보를 언급할 경우 평가 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꼭 숙지해. 전공 적합성은 진로 탐색 및 전공 선택 과정과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출 서류에 나타난 활동과 전공의 관련성, 그리고 활동 수준을 통해 전공 관련 활동 역량을 평가해. 인성은 서류의 진위 여부와 활동의 진실성, 그리고 면접 전반에 걸친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마지막 잠재력은 현재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향후 송실인으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평가하니까 면접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면접 질문은 서류 기반으로 진행이 되니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 잘 숙지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보는 것도 좋겠지? 2020학년도 합격 선배들의 사례를 알아볼까? 중어 중문학과 합격생의 경우 중국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자발적 전공 탐색 노력이 돋보였어. 경영학부 학생의 경우 리더십, 갈등 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 경영학도로서 필요한 자질이 잘 드러났고 컴퓨터학부 합격생의 경우 내신 성적은 다소 낮지만 교내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인 컴퓨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점이 우수해 보였고 또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어. 면접 단계에서도 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자기소개서는 잘 준비하고 있어? 자기소개서는 1번부터 4번의 문항에서 묻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특히 자기소개서에는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출신 고등학교 명,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 정보 등의 내용은 절대 기재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기억해. 작년에 자기소개서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은 케이스가 서류 평가관에 적발되어 표절 처리하기도 했어.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지원자의 이름, 고교명, 부모 및 친인척의 직업 정보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성적평가는 말이야.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여 진행돼. 1, 2, 3학년 학년별 성적 가중치는 없고 지원하는 학과의 계열별 과목 가중치만 반영돼.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하기 바랄게. 인문 경상 계열은 국어, 수학 나형, 탐구,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가형, 과학 탐구 3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로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여기서 탐구는 2개 과목 등급 합에 단순 평균값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탐구 1이 2등급, 탐구 2가 3등급이면 탐구 과목은 두 과목 등급 합인 5등급의 평균인 2.5등급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관현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입시 결과가 궁금하지? 지난해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합격한 인문 계열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2.2등급, 경상 계열은 평균 2.1등급, 자연 계열은 2.3등급을 기록했어. 2019학년도와 비교해보면 비슷하면서도 조금 상이하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충원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보길 바래. 더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충원율 통계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60%, 학생부 교과 40%를 반영해 학생부 우수자 전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니 어렵지 않지? 논술 우수자 전형의 최종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을 보면 3등급 중후반대로 내신 평균이 타 전형에 비하여 높지 않은 편이야. 논술 60%를 반영하기 때문에 논술에 자신이 있다면 학생부 성적이 조금 낮아도 지원해볼 만한 전형이지. 논술 시간은 100분.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 문항만 출제될 예정이야. 송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논술 기출 문제 및 해설 자료를 통해 출제 경향 및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2단계이고 1단계는 서류평가 100%인데 이 중 3배수를 선발하여 2단계인 면접을 보고 최종 선발을 해. 학교 생활 기록부와 면접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 자기소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관련 입상 실적이 있다면 제출할 수 있으나 입상 실적이 없는 합격자 수도 매년 절반 이상이 되니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신 있게 지원해봐.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은 축구와 체육 모두 입상실적 60%, 교과 출석 20%, 면접 20%를 반영하여 평가를 진행해 출결사항은 결석일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되니 참고하길 바래.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 연기는 1, 2단계 모두 실기고사 성적 및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1, 2단계 모두 본교 지정 연기 방식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해 1단계에서는 실기 60%와 학생부 교과 40%를 반영해서 이중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실기 80%와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휴보,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좋아, 정시 전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정시 일반 전형은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고 정시 정원의 전형은 수능 성적 70%에 서류평가 30%를 반영하여 성적을 산출해. 정시 가군에서는 409명, 나군에서는 89명, 다군에서는 449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야. 이 밖에 영화예술 전공, 문예창작 전공, 스포츠학부 등 실기고사를 진행하는 모집 단위는 실기고사 70%, 수능 30%를 반영해. 정시 일반전형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비율은 인문 계열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가장 높고 경상 계열과 자연 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아. 이 중에서 자연 계열 2 및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며 수학 가형 및 과학 탐구를 응시했을 경우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길 바래. 예술창작학부 및 스포츠학부의 경우 국어와 영어 각각 50%씩 반영해. 정시 특별 전형은 수능 70%와 서류 30%를 반영하는데 전체 70%를 반영하는 수능 영역별 성적 반영 비율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고 30%를 반영하는 서류평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거야. 작년도 수시, 정시, 입시 결과 궁금하지? 한번 살펴볼까? 수시의 SSU 미래인재 전형에서 인문 경상 계열의 경쟁률은 언론 홍보학과가 25대 1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학부가 23.4대 1로 그 뒤를 이었어.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 역시 언론 홍보학과가 2.45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사학과가 2.55등급으로 그 뒤를 이었네. 자연계열에서는 의생명시스템학과가 18.1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컴퓨터학부가 12.6대 1로 그 뒤를 이었어.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소프트웨어학부가 2.23으로 가장 높았고 화학공학과가 2.44등급으로 그 뒤를 이었어. 그러나 경쟁률과 합격자 평균 성적은 해마다 달라지니 참고만 해야 돼. 수시 고른기의 전형에서 인문 경상 계열의 경쟁률은 최저 3대 1부터 최고 18대 1까지, 그리고 내신 평균 등급은 최저 4.44등급부터 최고 2.57등급까지 분포되어 있어. 자연계열의 경쟁률은 최저 3.3대 1부터 최고 12.3대 1까지, 그리고 내신 평균 등급은 최저 4.26등급부터 최고 2.24등급까지 분포되어 있어. 정시 입시 결과도 궁금하지? 인문 경상 계열에서 가장 입시 결과가 높았던 학과는 92.9점을 기록한 법학과였어. 공개된 표준 평균 점수는 과목별 가중치와 가산점이 모두 반영된 점수고 백분위 점수는 과목별 가중치만 반영하고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참고해. 자연 계열에서 가장 입시 결과가 높았던 학과는 95.5점을 기록한 컴퓨터학부야. 자연 계열 2에 해당하는 학과에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가산점이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고, 더 자세한 정시 입시 결과가 궁금하다면 송실대 입학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 5월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위해 다양한 고교 연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야. 수시 전형이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잊지 말고 참가하도록 해.
어때? 숭실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숭실대학교의 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감이 오는 것 같아? 분명 이 영상을 보면서 꿀팁을 얻은 학생이라면 올해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수 있을 거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인터넷에 숭실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해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야. 숭실, 어떤 게 떠올라? AI? 융합? 통일? 비교과? 모두 맞아. 이 모든 것을 최초로 시작한 대학이 바로 숭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최초의 대학, 퍼스트 무버 숭실대학교.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만나자.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